Hello. This is Art and English Leadership Program. My name is Hee-young Kim. My English name is Michelle Kim. Our concept and goal is number one, why do we learn English and art? Number two, what is art through the English? Number thre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Korea. Number four, history of art English education leadership. And last, what is DVAE? Let's look at your syllabus. This class is cyber, so your studying time is free anytime. So whenever you have time, you can study by yourself. And 강의 개요. 이 강의는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 2급 자격증 교육 과정으로 요즘 교육의 트렌드인 영어 미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영어 미술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올바른 영어 미술 교육을 위해 기초적인 아동 미술과 교실 영어와 미술 영어를 지도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아동에게 영어 미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어 미술의 개념과 이해, 영어 미술 수업의 이해와 실습, 아동의 미술 영역과 영어 영역의 실제 교수법, 또 행정적인 문서 작성, 아동 발달의 기질의 이해 등으로 영어 미술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재 영어 미술 교육의 방향에 맞는 실제 교수법을 익히도록 함을 강의 개요로 삼았습니다. 교습 방법에는 영어 미술은 지금 이 과정은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마침용 교육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맞게 철저하게 적용되는 교습법을 우리가 익히게 되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만들기를 체험하심으로써 아동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영어 미술의 모든 수업 과정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영어 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익힐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attendance가 80%, assignment 60%, exam is 60%, presentation is 6%입니다. 그래서 어사이먼트가 100점에서 60점 만점, 뭐 이그잼도 100점에서 60점 만점, 파이널 프레젠테이션도 100점에서 6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과제물은 드로잉 앤 크래프트, 레코딩,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과제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입하신 이제 재료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든 보면 그리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기 만들기를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과제물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되고요. 레코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원을 저희가 밴드를 이용하면 레코딩을 서로 하고 또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수 있는 그런 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레코딩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직접 녹화를 뜨셔서 지정된 곳에 올려서 저희가 서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텍스트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런 교재가 있으시죠? 또 아트키도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넘버 원 위크 으로 써 있는데 보면 week 1, 2, 3, 4, 5, 6 그래서 저희가 12까지 가고요. 보통 일반 면대면 수업에서도 저희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1차 시, 2차 시, 3차 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troduce for your curriculum 그래서 제가 지금 커리큘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DBAE? 그래서 DBA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알려고 지금 이제 단원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troduce yourself.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 소개를 맨 앞전에 지금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에는 understanding children art and English. 그 다음에 theory of the background of art education, art and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크게 뭐 theory of art education number one, 뭐그 다음 날에도 theory of art education number two,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phonics A B C D E, 그 다음에 9차 시에도 뭐 F G에서 P까지. 그 다음 커리큘럼에 보시면 그 다음에 4차 커리큘럼에 보시면 how to teach teach the phonics for the children. 그래서 number 1, 2에서 이제 4주차, 5주차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알파벳 Q서부터 Z까지를 저희가 쭉 보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eek 6에 보시면 how to explain the classroom English.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17차시라고 써있는 Presentation for the Teaching Phonics, 그 다음에 18차시에 Frame of Art and English,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6차시에 Frame of Art and English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프레임에 무엇이 필요한다는 그런 각각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리팅 성도 있고, 리딩 어 캘린더도 있고, 뭐 바디 앤뭐 파이널에 보면은 뭐 굿바이 성, 그다음에 클린업 성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찾는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8차시, 9차시 8주차, 9차 9주차, 10주차, 뭐, 이런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각 단원을 프레젠테이션 할 건지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고,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11주차, 12주차는 보면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거의 11주차, 12주차 이렇게 되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이 한 분이 각각 자기가 하신 것을 비디오로 직접 촬영해서 어딘가에 올리는 곳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11자, 12주차는 지금 여기 계획표대로 되지 않고 약간 뭐 변동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start the session one. Whole semester will cover the, eight categories. Number one, art theory of the art education and classroom English. 뭐 이런 것들이 쭉 가고요. Phonics, how to make our teaching supplement materials.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Number 1, Theory of Art Education. 그래서 이제 아트 에듀케이션에 대한 이론을 살짝 짚고 넘어갈 거고요. Number 2 is Classroom English.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어떤 영어를 쓰는 교실 영어를 익히게 될 거고, 그 교실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Form of Teaching Art and English.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배우는 영어 미술, 총체적인 영어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 커리큘럼에 보면 6차 시에 이 Form of Teaching Art and English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책 페이지 69, you open the book 69, 거기 보시면 뭐 오프닝, 뭐 그리팅 송, 그 다음에 페이지 70, attendance check, let's review, 그 다음 writing 뭐 new word,
그래서 페이지 71 보면 뭐 영어 부분에서 뭐 퀴즈, 그다음에 넘버 6에 보면 크래프트 이렇게 나와 있죠. 미술 영역. 그다음에 이제 뒤편에 보면 클리닝성하고 굿바이성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이게 프레임이라고 해요. Art in English Frame. 그래서 English Frame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Art in English에는 Phonics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Phonics Art는 영어 미술 경우에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대상이 크게 몇 살이 우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의 대상은 거의 from 5 to 7 and then the other second part of the group is elementary first and second, grade are the, our main children, okay? So we have to deal with the phonics. 기본 phonics를 we have to deal with the, phonics for the younger children. So we just deal with the phonics. And number five, how to make a teaching supplemental materials. This is a supplemental material that is useful to use your teaching English. Number six, how to teach art and English. So we have the some lesson plan like this. And then you can choose the March, April, May, and June. So we already have 3 years curriculum. And last one, how to teach the song and games so it make more fun, in your classroom. So all of these eight category to make art and English leadership education. So all of the eight things is kind of requirement for the learning, this program. So from now, I'd like to introduce what is art in English. Number two, what kind of account you should have for this class, and then history of the art education in Korea, and history of art English education leadership. Mainly today, I will give a lecture. And then I like to ask you to have a survey questionnaire. Okay, open the book page number 9. Forward. Okay, let's read carefully what is main concept of the discourse. Okay, 영어 미술 교육이란 미술을 통한 영어 교육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어린이들은 단순히 영어를 배우기 위한 영어 학습은 흥미를 갖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Immersion English로서 Teaching Art with English나 Teaching English with Art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어를 우선으로 하느냐, 미술을 우선으로 하느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영어가 더 우수하면 그 교사는 영어를 더 부각하시고요. 또 미술이 더 월등하신 분은 더 미술을 더 우월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영어와 미술의 비중을 50대 50 비중에 맞춰 지도하심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영어 미술의 컨셉입니다. 이 교육을 원하시는 자모님께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전부 다 원하시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맞춰서 교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세기가 하이테크와 창의성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것을 넘는 창의성, 그 다음에 창의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대 21세기는 감성의 세계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드림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야 하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미술의 역할을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미술 교육은 글로벌한 이 시대에 영어와 미술을 조화 있게 지도하여 창의성을 뛰어넘어 21세기의 감성을 터치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영어미술 지도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영어미술을 학문적으로 이론과 접근, 더 나아가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수업 위주로 꾸며져 있고, 쉽고 올바르게 숙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미술 지도자의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문헌에서 발췌된 내용도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는 전문적 영어미술 지도자 교육 및 다양한 관련 학습 활동을 비롯한 영어영재 지도 분야의 명실공히 최고의 교육기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st of all, why do we learn arts? Why do we learn English? Why do you learn art in English? Let's open the book page number 20. Why do you learn English? Number 1. Learn new culture. So we have opportunity with the various culture, meet many friends who are all over the countries. It's comfortable to use th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영어를 잘하면 모든 문화 체험이 가능하겠죠. 영어가 모든 나라에서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접하더라도 영어로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니 그 원만한 체험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You is to get the information when you learn English. So, information are property in global. You would have a powerful power if you is to get to the update information without the difficulty in English. 영어를 배우고 잘하면 최신 정보를 얻는데 쉽겠죠. 왜냐하면 많은 정보들이 영어로 쏟아져 나와 있으니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에 쉽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미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거죠. Why do you learn English? Number three, the world is my place. The world is one. So when you have your own business, you have to use the English further in a world business. So now today, English not looks like a second language. You have to handle the English like a mother tongue.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정말 세계를 나의 무대로 삼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영어를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구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힘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나의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겠죠. 위에서 제가 그세 가지 Why do you learn English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리뷰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자모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 요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접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You learn culture.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것들은, 문화 체험을 하는 것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문화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알게 되면 그 언어가 다 공용어이기 때문에 문화를 체험하거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데 아주 쉽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정보죠. 지금 홍수 속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인터넷 정보라든지 많은 것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전 세계의 정보를 빨리 보고 익히려면 영어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소통이 영어로 되어 있는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왜 영어를 배우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또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영어 정도 하나는 정말 언어로 꼭 활용을 할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축구 감독인 베트남에서 지금 축구 감독으로 하시는 박항서 그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 감독님이 저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한 것은 아무리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살고 있지만 언어 하나만은, 특히 영어 하나만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모든 삶이 더 쉽게, 원활하게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데 쉽다라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영어는 세계를 자기 무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언어를 왜 배우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말씀을 드려서 쉽게 잘 말씀을 드려서 정말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 미술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게, 짧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Open the page 19 and then you just write down why do we teach English? So number one, learn new culture. Number two, get new information. Number three, the world is my place. This video title is Why Do You Learn English? So I linked this video on Office 365, so you watched this video clip by yourself. Next, why do you learn art? Okay, number one, 창의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Number two, 지적 능력 향상. Number three, 자아 발견 자신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 보시다시피, You can open the book page 21. Number one, 창의적인 have opportunity to create new object. 창의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 Art is a personal and satisfying activity at any age. For the older, the arts are responsible for the great awareness of the external world. It is also the arts that give vent to the emotion, the joy, and the fear of the life. 예술은 모든 나이에서 개인적이고 매우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활동인 거죠. 감정이나 기쁨, the joy and the fear,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런 외부적인 세계의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많은 요인들을 감정, 기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또 예술입니다. Young children use art as a means of their learn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which take a visual form through the making of the symbol which capture and are an abstract of the environment
and through the organization and position of this symbol together in one configuration.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예술, 미술이죠, 미술. 미술을 다 포용하게 만드는 데는 뭐 환경이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미술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그 상징적인 그런 조직이나 위치를 하나로 구성을 함께 함으로써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고 발전하는 그런 게 바로 아이들이 하는 예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미술을 배우는 요인은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창의해내는 일이겠죠. Why do you learn art? Number two, improve your right side of the brain. Let's read the text. Art is a dynamic and unifying activity with a great potential for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The process of the drawing, painting of a construction is a complex one in which children bring together diverse elements of their experience to make a new meaning of the whole. So, 뭐 거창하게 예술이라고 하는데 미술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아주 통일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그런 활동들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에게 그런 미술 활동은 아이들에게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그림을 그리거나 페인팅을 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창의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런 잔해나 운해를 사용하는데 개발되는데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In the process of selecting, interpreting, and reforming these elements, children have given us more than a picture or sculpture. They have given us themselves how they think, feel, and see.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 선택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창조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든지 뭐 조각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그런 제공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느껴야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지적 능력을 형성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운해를 사용함으로써 골고루 균형 잡힌 잔해 운해 활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술 교육을 통해서 잔해 활동, 운해 활동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hy do we learn art? 그러면 세 번째가 Find self-identification, 자아발견이에요. Art expression is possible with self-identification with the experience expressed as well as with the art material by which it is expressed. This is one of the basic factors of the any creative expression. 그래서 그 표현된 경험이나 또 예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 다 함께 가지고 자기만의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고 이런 모든 그런 창의적인 표현이 아이들의 자아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o 이런 모든 basic factor of any creative expression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find self identification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 교육을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 term of self-expression is giving vent in the constructive form to the forms, to the feelings,
emotions and thoughts at one's own level of development. 그래서 자기 표현이라는 이런 용어는 그 feeling, 우리가 느끼는 거, emotion, 더 딥한 감정이죠. 그리고 자신의 발전 수준에 대한 생각을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자아 발견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는 또 자아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Why do you learn art? 그래서 number one,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미술을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요. Number two, 미술을 통해서 운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운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잔의 운해에 골고른 균형을 잡히면서 우리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통해서 뭐 joy and peace and fear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자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림 활동을,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이런 영어와 미술을 하는지를 잘 상담하실 때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Look at the page 19. There are three boxes on the why do we teach the art. So you just fill in the blank. And number one,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Number two, 지적 능력을 향상한다. Number three, 자아 발견과 자신감을 얻게 한다. 되겠습니다. We have both sides of our brain. 입니다. Left and right side of brain like this. If someone uses the right hands, it's gonna be left side of the brain person. If someone uses the left hands, it's gonna be right side of the brain person. Okay, let's look at the definition of the brain. This theory of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the mind suggests that two different sides of the brain control two different modes of the thinking. It also suggests that each of us prefer one mode over the other. So let's discuss how the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sides of the brain. If someone most uses the right hands, it's gonna be left brain person. So he or she is more logically and then more good in language and then more good in science and math. And then they think more analytic thoughts. So that is left brain person. On the other hand, if someone uses left hand more, it's gonna be right brain person. So that person is more holistic thoughts and intuition and creativity and the art and music is more developed than the other. Look at this image carefully. What would you see first? Text first or color first? Which one you are? text first, maybe you are the left brain person. So you do more analytic thoughts and logic, and you can more easy to develop the language, and you are easy to have the science and math. If you see the color first, when you look at this image, you are the right brain person. So you do holistic thoughts, and creativity is mor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n you are the good in art and music. If you do more art job,
It means you used right brain more than the others. When you become an adult, your brain make even like this. Left side and the right side brain is more, you know, even than compared to others. Have you seen this book? That title is Right Brain. It's one of the famous books that is mentioned how to develop the right brain for younger children. I submit this, you know, address of this video clip on the, you know, the Office 365, and you just watch this video clip and why this kid's drawing like that. And just think about why she draw the, you know, image like that. This one is our questionnaire, and I make, you know, this questionnaire on Google document, and then I, you know, the link to this one by your cell phone, and you just answer and submit this questionnaire to us. Okay, it's the same one of the questionnaire. If someone haven't submitted this application to us, please write down and fill in the blank and submit the artkido@naver.com to us.지금 보여드린 디자인 for portfolio, 저희는 이제 매 학기마다 이걸 만듭니다. 매 학기마다 그 활동했던 것들을 책으로 엮는 포트폴리오 북입니다. 커버고요. 네, 속지 커버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알파벳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이죠. 이것도 알파벳 모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앨범으로 활동 사항들을 앨범으로 꾸몄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 학기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맨 처음에 뭐 congratulatio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교실에서 했던 그런 활동 사진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의 사진들을 다 이렇게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활동 사진 아니면은 뭐 그 각각 그 친구들이 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작품집으로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를, 유치원을 저희 교육기관을 보내시잖아요. 그런 교육기관을 보내시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원생 모집을 하거나 어머니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1년 다니면 저희 원에서는 제작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날로그 형태의 이런 포트폴리오 북이 요새는 워낙 뭐 그 전자로 선생님들이 뭐 카카오톡으로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곤 하잖아요. 근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들 작품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 거의 매 기수마다 이렇게 했던 포트폴리오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북을 좀 제작을 하셔서 어머니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우리 원에 다녀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어머니들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만드는데 약간 뭐 경비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걸 한 권씩 만들어 놓으시면 또 굉장히 좋은 추억거리가 되니까 이런 작품집을 만들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포트폴리오 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격증인데 또 공부할 때 저희가 교구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만드는 과정에서 교구를 제대로 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영어미술 지도자 2급 과정 안에서 또 교구를 잘 만드신 분들은 그 교구 자격증을 신청을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2급 자격증도 취득하고 교구 만들기도 취득했던 분들의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필기 시험을 치르는데요. 여러분들의 필기 시험은 지금 사이버 강의인 관계로 잘 연구를 해서 저희가 정직한 스타일로 필기 시험을 한번 치러야 되겠죠. 아, 저희 서티피케이션은 이제 앞부분인데 저희 서티피케이션은 영문 한글 이렇게 이제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 얼굴 명함판 사진을 찍었는데 뭐 그 필수는 아니고요. 본인이 이런 거를 내 자격증에다가 부착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이제 명함판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기에다 찍게 되고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하시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면 더 사진을 촬영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졸업 사진이죠.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기수들이 반이 굉장히 컸죠. And I like to ask you to get this all of the, you know, this account, Office 365,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I already give you another ID and password for the open the office365.com, right? And I believe everybody has a naver.com account, okay? This one is our requirement to open the Artkido account, okay? So why don't you make a new account under artkido.co.kr? So when you make a new account, you are the 64 term, okay? So you said 64기 and then 땡땡땡 본인의 이름을 써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이버 메일 있으시고요. 카페 또 네이버 카페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계정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는 주소가 영어미술.englishart가 네이버 카페 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카페 그 계정을 만드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64기 땡땡땡 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카페나 이런 것들 다 앱을 핸드폰에다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여러분의 밴드명은 영어미술 64, 63 이 기수 이름인데요.
아, 예전에는 한 개씩 한 개씩 따로 만들었다가 요새는 지금 혼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 63기 그 숫자 있는 밴드를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그 밴드에 소통할, 밴드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거는 밴드에서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밴드 앱도 핸드폰에다가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영어미술 아트키도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방문하시면 좋은 자료들이 많고 정보들이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요새는 인스타그램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다운로드 하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는 artkio.art고 네,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거를 가져야 되시면은 아트키도 점 자기 지역 이름 달성이면 달성 이게 지금 지역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인데 뭐 페이스북은 저는 그렇게 많이는 활용하지 않지만 페이스북 어카운트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시킬 때마다 페이스북하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는 지금 SNS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을 빨리빨리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구글 어카운트도 만들어 주시고요. 구글 어카운트도 저희가 필요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핸드폰을 지금 캡처를 해서 저 여기다 지금 보여드렸는데 한 캐테고리 안에 지금 네이버에 관계되는 게다 여기 한 캐터골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핸드폰 안에 카페, 블로그, 네이버, 뭐 밴드, 네이버에 관계되는 거 하나 다운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글에 관계되는 구글, 그다음에 뭐그 인스타, 그다음 크롬, 구글, 지메일 이런 것도 한 섹션 안에 다 집어넣어서 다운 하시고요. 또 다른 페이스북, 그다음에 행아웃, 그다음에 유튜브, 트위터 이런 건다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다운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사이먼트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